안녕하세요. 수연남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띠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 용띠, 뱀띠 성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굉장히 앙증맞고 그리고 새침쟁이고 그리고 약간 깊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상냥하고 예, 주위 분들 보시면은 미남 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 연예인들도 조금 많으세요. 그런 이성적으로 그런 외모 외향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사치나 허영도 없지 않아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 관리 쪽으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요. 그 머리가 영리하다는 거는 명석하다는 거는 조금 틀리게 장깨가 많습니다. 그리고 잔재주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수단도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쁨도 많이 받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쁨도 많이 받으시고요. 굉장히 초년 운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는 갈 수는 있으나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산 관리가 좀 못하다 보니까 중년 말년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보완을 하신다면은 뭐 식복도 좋고 인복도 좋기 때문에 괜찮으십니다. 직업적으로는 항공이나 디자인 아니면 간호사, 연예인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일들도 굉장히 맞으세요. 그리고 용띠분들, 예, 용띠분들 굉장히 강한 직성 그리고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진취적이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하나 용띠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게 뭐냐면은 곤란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그런 자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용띠분들은 끈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조금 많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번에 그렇게 잘 되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를 딱 펼쳐놓으시면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빨리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중간쯤 오면은 이 끈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게을러지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형국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딱 펼쳐놓았을 때 예, 한번 무너지고 또 한번 일어서고 또 한번 무너지고 일어서고 그걸 계속 초중년에는 반복이 계속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말년에는 그런 풍파들을 잘 겪으셔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이 재물복이나 인복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년에는 굉장히 좋은 생활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이 또 용기분들이 업면술이 좋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아니면 변호사, 판사 그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포부도 강하시고 또 자립심도 강하시고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승부욕도 강하시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으십니다. 그리고 뱀띠분들이 굉장히 예 지적입니다. 독수도 많이 하시고 내면적으로 많이들 싸우시는 게 많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보상하시고 자상하시고 남들을 배려할 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우른다 해야 되나요? 그런 면도 많으시고 또 부드러운 면도 많으시고 내공 조금 많이 쌓죠. 근데 이 용띠분들이 내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 속으로 있는 게 전혀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속으로는 굉장히 칼을 가시는 분들, 냉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말로 절대 내뱉지 않으세요. 자기 혼자 생각과 그리고 마음 끝에 오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은 것들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지적이고 고상한 면이 있으신 반면에 굉장히 영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든지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초년, 중년에는 조금 안 좋으신 게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민한 성격, 까다로움 때문에. 근데 말년에도 이분들 같은 경우도 타고난 재물복이나 인덕이 있기 때문에 평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뭐 의사나 아니면 교사 그런 것도 잘 맞으시고요. 아니면 정치인도 괜찮으십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토끼띠, 용띠, 뱀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